승객이 목적지로 이동하는 그 동안에 이동하는 시간에 본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이 이동수단 자체가 어떤 생활형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크루즈 여행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 위에서 뭐 이렇게 공연도 보고 운동도 하고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도로 위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와. 도로 위에서 이동수단 네. 안에 있으면 여기가 뭐 공연장도 되고 그렇죠. 뭐 미술품을 걸어놓으면 뭐 전시장이 될 수도 있고 영화도 보고 여기서 마사지도 받을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이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있는 이동수단을 골라서 타고 즐기면 네. 된다 이거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운전하는 사람이 말씀하셨다시피 네. 굳이 없어도 자율주행 기술이 구현이 되면은 운전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이 시간 동안에 뭐 책을 본다든가 뭐 업무를 그쵸? 본다든가 뭐 이럴 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네. 미래 자율주행 차량 그 안 공간을 네. 활용하는 그쵸. 서울에서 네. 부산까지 갈 때 한 4시간 걸린다고 따지면 네. 4시간 동안 요 안에서 뭘 어떻게 해서 얘한테 돈을 쓰게 할까? 요걸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네. 네. 괜찮다. 그렇게 연구해야 네. 되네. 세 번째 보시면 스스로 고장을 진단한다라는 네. 건데 스스로? 바로 자동차가 스스로 고장을 진단한다는 네. 겁니다. 어떻게 인공지능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래에는 운전자 없이도 이제 자율주행 기술로 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율주행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내가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바로 사람을 내려주고 정비소로 가서 의뢰를 하고 또 의뢰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제까지 스스로 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요즘 좀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이.